진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식당을 이제 자동으로 이제 저한테 물려주시고 그거를 이제 3년 만에 말아먹고 제가 돈을 안 벌어봤잖아요. 사실은 그렇죠, 받아만 써보고 뭐 그랬으니까 그렇죠? 뭐든지 안 되는 거야 이제. 이제 돈도 많이 까먹고 그러다 보니까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. 네. 없으니까. 그래갖고 이제 서울을 갔죠. 그, 저, 어떤 옆에 사시는 분이 아울렛을 다니시는, 이제 거기 오픈을 하는 날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거기를 나가게 된 거죠. 그때 뭐 어떤 것들을 파셨어요? 이제 냉장, 냉동 쪽. 아침에 나가서 네. 뭐, 점심시간 외에는 앉을 수가 없잖아요. 아, 백화점이. 아, 그만 그렇죠. 계속 서 아웃이래도. 있죠, 계속. 그러니까 그런 게막 다리가 붓고 늦게 끝나기도 하고 밤새야 아, 되고 뭐 그때 그렇죠. 들어와갖고 제대로 먹겠냐고. 그리고 또 지하다 보니까 건강도 조금 급격히 좀안 좋아지더라고요. 눈도 안 좋아지고 저는 눈을 안약을 안 놓으면은 이렇게 뜨질 못했어요. 그 정도로 예, 네, 굉장히 안 안구건조증 좋다. 얼굴 때문에. 막 빨개가지고. 그래서 사회생활을 좀 해보고 그런 데 들어갔으면 나왔을 텐데 몰랐던 거야. 다 이런 줄 알고. 잘한다, 잘한다 하면 더 잘하려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. 그렇죠. 그게 딱내 스타일, 내가 그래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만 가지는지 모르고 막한 거예요. 도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니까 하며 건강이 나빠지는 걸 느끼면서도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. 그렇게 같은 업종에서 20년이 넘도록 인정받으려고 애쓰며 살아오다가 몸이 심각한 상태라는 걸 알게 됐죠. 하도 서 있어갖고 다리가 아파갖고 잘 본다는 정형외과를 가봤어요. 다리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피 검사를 하더니 신장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다른 병원을 가서 그거 먼저 보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가서 보니까 급성 신장염이더라고요. 점심시간에 나가서 밥을 먹으면 네. 막 김치찌개, 부대찌개에다가 고추장 더 넣어가지고 막 그거 먹은 거야, 계속. 모르는 거지.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매운 거 찾고 막. 아니, 그게 신장이 걸리면 굉장히 땡긴데, 그게. 그래요? 짜고 매운 게 어마어마하게 땡긴 것 같고, 투석돼야 돼. 굉장히 힘든 거야, 그게. 그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대요. 이제는 안 되겠다. 건강을 위해서 들어가야 되겠다. 치료를 받을 때뿐 병은 번번이 재발했고요. 더 망가지지 않으려고 자연생활을 결심한 겁니다. 그때의 결단은 참 다행한 일이었죠. 지금은 아픈 데가 하나도 없고 아이고, 여기는 딱내 체질에 맞는데 이제 내 자리를 찾은 것 다행이다. 네, 같아요. 여기가 그러시네요. 내 자리구나. 이 자연의 무엇이 그렇게 자연을 행복한 마음에 들게 하고 건강을 되찾게 한 걸까요?